우선 지난번에 오셨겠지만 간단하게 이쪽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 서로 얼굴들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는 좀 해야 됩니다. 예, 선생님 인사하시죠. 반갑습니다. 근데 시간이 한번 한번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뭐 너무 지체가 돼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쨌든 어머니들이 늘 나오실 때는 담임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오실 것 같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뭐 대략 미리 댁에서 천천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근데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. 근데 애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좀 느껴지시나요? 어떠셔요? 네, 어떤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인가요? 저희 도전이었던 네, 도전, 예. 네. 아, 그렇죠. 아, 네, 도전이 스타일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요즘은 이제 네. 엄마의 약점을 꾸짖을 줄 알고요. 네. 제가 이제 동생한테 뭐 뭐라 해야 하셨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방에서 엄마는 엄마가 생각하는 게다 옳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노는 그런 느낌, 있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아, 그거 정말 내가 그런 것 같다 이제 고맙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. 예. 중요한 건데요.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.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. 예. 저도 제 새끼하고 대화를 잘, 우선 공통의 화제가 없어서 대화를 못하고. 근데, 일단 도전이가 어머니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변화를 스스로 갖게 됐네요. 저는 그게 참 소중하게,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. 특히 이제 흥부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. 그 얘기하면 아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데. 알아서 할 테니까 오면 가만히 네. 있어. 네. 됐거든? 이러면 그냥 됐거든. 싸가지 없어라. 요즘 애들이 그래요. 엄마한테 너무. 네.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자기가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수학은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수학은 지금 하려고 그래도 자기가 이제 중3 때부터 그 학원을 그만뒀거든요. 그때 이후로 자기가 좀 힘들다. 그래서 이제 수학생님 붙여주는데, 수학생님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을 하겠죠.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는 중3부터 못하겠는데, 그걸 하지만 해달라는 게좀 창피하고, 이거 엄마랑 같이 하면 안 되겠냐. 그래서 저는. 아이고, 언니가 어떻게 중3사고. 그러니까요, 옛날 같으면 모르겠는데, 지금 내가 자신이 없다.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모르는 데 그냥 뭉개는 게 창피한 거니까 선생님한테 돈을 받자 이래갖고 이제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